우리 지난 시간에 부역까지 봤다고요? 고구려 하나도 개관 설명 안 했나요? 에이? 네? 부여도 다안 했어요? 자, 됐어요. 복습하는 셈 치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그 페이지 77페이지. 일단 뭐그 내용 먼저 보시고. 이 77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회문화하고 제천행사 이 파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날씨가 후덥지근한 관계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군장사회하고 연맹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군장사회는 왕이 없고 연맹국가는 왕이 있어요. 자, 연맹국가가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은 모든 지역에 대한 지배권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여기서만 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어떤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왕이 이렇게 있고, 자,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각각의 지배 지역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체제. 요걸 제가 아마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이게. 그래서 부여를 예를 들면, 부여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그 다음에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자, 이 가라고 하는 건 부족장을 얘기하는 건데, 부족장의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가축의 이름. 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가축의 이름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긴 한데, 다만 왕은 존재, 다른 어떤 부족장보다는 힘이 세긴 해. 그러나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배 지역에서만 영향을 행사하고, 마가오가 저가구간에 이제 독자적인 세력,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아예 독자적인 지배 지역을 다스리죠. 자, 여기는 얘네가 다스린 지역을 뭐라고 그래? 중앙에서 나가는 네 개의 길이다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면서, 왕도 여러분 뭐야? 다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를 독자적으로 거느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자, 대사자. 이름은 되게 멋있지만 이거 세금 걷는 따까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얘네가 독자적으로 이걸 거느리고 있고요. 마가우가 저가구가도 각자 뭐예요? 대사자, 사자를 각자 거느리고 있어. 자,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독자적인 어떤 행정권을 갖고 독자적인 지배지역을 다스리는 군장들이 별도로 존재했다. 자, 중앙집권이에요? 지방분권이야? 지방분권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방분권적인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군장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 지배지역을 다스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연맹국가 이런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여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수혜나 한혜를 입어서 오객지 않으면, 수혜는 홍수 피해, 한혜는 가뭄 피해, 왕을 바꿔야 된다 또는 왕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왕의 권한이 강하지 않았던, 자, 이런 사회를 바로 뭐라고 그래? 자, 이 부여 연맹국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제일 처음에 77페이지에 정치 체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야. 자, 왕이 있고 각각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군장들이 있고요. 얘들이 사자, 대사자를 독자적으로 거느리고 사출도를 독자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가축의 이름. 자, 이걸 이제 부족장 이름 앞에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어떤 사회? 목축이 발달한 사회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경제적 특징에 뭐가 나와? 반농, 반목 사회. 그리고 특산물로 뭐가 있어? 지난 시간에 한번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텐데, 그지? 말, 주옥, 모피. 말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주옥이라고 하는 건 저곡이라고도 합니다. 붉은색이 옥이야.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 옥빛이 어떤 색깔이에요?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건데, 붉은색의 옥. 되게 특이하죠? 자, 이런 것들이 특산물로 산출이 됐대. 그 다음, 모피라고 하는 거는, 자, 짐승의 가죽. 그러니까 담비, 수달, 원숭이 가죽. 이런 것들이 또 특산물로 생산이 됩니다. 목축의 발달, 수렵의 발달. 자,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사회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장. 요거까지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억이 나. 순장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수업이 원체 많아요. 제가 이제 7개 직년을 들어가서 지금 더군다나 다 개강이죠? 지금 거의 고만고만해요, 진도가.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지금 다 개강이라고 했잖아, 전체 개강. 그래서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자, 순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자, 한 군장이 죽으면 이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종복과 첩들을 거기다 같이 때려 묻는 거. 죽은 다음에도 시중을 들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의 어떤 권력이 죽은 다음에도 가는 거야. 좀 약간 반인권적이고 잔인하긴 하지만 어쩌면 순장.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한97% 정도는 뭘로? 부여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외적인 걸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첫째, 신라에서는 지정왕 때 순장 금지령이 내려진다고 그랬지. 이걸 오늘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이 내용이야. 그럼 신라에서도 뭐가 있었단 얘기? 순장이 있었단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상묘, 누상묘라고 그래갖고 요동반도 그때 강상무덤, 누상무덤
이게 이제 돌무지 무덤인데 자 여기서는 비파 영동검도 나오고 이게 이제 BC 8세기 7세기의 고구려 전사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무슨 근거? 순장의 근거가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가야고분으로 고령지산동고분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화사 파트에서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고령지산동고분이 돌덧널무덤 석광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역시 순장의 흔적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예외적으로 기억해야 될 순장의 근거. 대부분은 뭘로 나온다? 부여로 나온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자, 그만큼 뭐야? 전쟁에서 남자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일부다처제야. 그러니까 형들이 죽으면 형수는 전부 다 동생이 차지하니까 일부다처제, 가부장제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전시국가적 요소죠.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남자가 그만큼 많이 죽으니까 아예 제도화 된 거야. 그 다음에, 남자 집안에서 여자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자, 남자 집안의 재산이 빠져나가잖아. 자, 이거를 보호하는 규정. 그래서, 재산보호 규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순장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여자가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다고 수절을 한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여자가. 왜냐면 이 당시에 국력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이고 이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봐.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집안에 남아서 계속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게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이면서 자 동시에 이제 뭐냐면 그 노동력을 중시하는 여기까지 설명 드렸을 거예요. 자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자 전시국가적 요소 일부다처제 가부장제 됐어요. 세 번째 남자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 네 번째는 노동력을 중시하던 시대의 혼인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취수제는 하나만 더 고구려도 있어요. 바로 밑에 내려오면 고구려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고구려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부다처제, 뭐, 이거 형사취수제 설명 다 드렸고, 일책시비법.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이거 내용 봤어요? 아,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69페이지 아래쪽에 일책시비법. 자, 출전 한번 먼저 봐봐요. 삼국지 위서동이전. 여러분, 삼국지란 이 책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삼국지의 원전이라고 그랬어요. 삼세계의 진나라 진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위촉으로 나눠져 있던 삼국시대 이걸 통일하게 되는 게 진나라 이 진나라의 진수가 쓴 책이야. 그러니까 삼국지와 관련된 당대 사료지. 그런데 자 삼국지는요 위서, 촉서, 오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던 나라가 뭐야? 위나라. 아 삼국지를 안 읽어보셨죠, 그죠? 자 위나라. 삼국지 시대는 오늘 어차피 여러분이 봐야 돼요. 3세기. 자 이때가 되겠는데 자 우리하고 세력을 접하고 있던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위나라가 있어요. 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송건의 오나라, 그 여기에는 뭐가 있어? 촉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촉한, 유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병신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촉한은 우리 역사랑 아무 관련이 없어, 아무 관련이 없고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 위서, 오서, 촉서 중에 자 위서, 그리고 위나라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동이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이족,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중국 책인데 진수가 쓴 책인데 여기에 바로 뭐야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자 뭐와 관련해서 중국인의 입장으로 쓰여져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중국의 협조적이었던 부여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이렇게 묘사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동은 내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중국 세력을 정복하며 성장한 누구? 고구려. 고구려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묘사해놓고 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사료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삼국지 위서동의전 여기에 부여편 거기에 나와있는 뭐에 대한 거? 요니 적대관계입니다. 이렇게 돼있는 하여튼 거기에 나와있는 일책시비법 요 내용을 우리가 사료로 좀 보고 할 겁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는 거야? 팔조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제가 이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뭐라고 그랬어? 보복법. 이게 보복법이에요. 이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너도 죽어라 이거죠. 보복법. 자 여기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의 생명 중시라고 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부인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노동력. 이 당시에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노동력.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복법 노동력이에요.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일단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는 게 이제 연좌노비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연좌제 연좌노비. 자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또 형벌 노비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형벌 노비, 가족 간 처벌하는 연좌 노비. 됐어요.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한다. 여러분, 자, 8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블랭크 듣는 문제로 구급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도둑질한 자는 블랭크. 8주법은 뭐예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일책십이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 12배로 배상한다.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그래? 일책십이법. 자, 이 12배로 배상한다는 자, 이 점.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야. 고구려에서도 12배로 배상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12배 배상한다는 이것만 공통점. 그래서 일책십이법이라는 이것만 공통점이지. 여러분, 앞에 나오는 뭐예요? 그 좀 더 뒤에 나오는 것까지 해서. 요 전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부여로 봐야 돼요, 부여로. 실제로 요게 시험에 제시가 되고 요게 시행됐던 나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문에 고구려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어요. 이게 2011년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둘 다 있었는데 고구려의 정답 체크한 학생들이 나중에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일책십이법 고구려 부여의 공통점인데 왜 고구려는 안 되나요? 자, 이거 사료가 지금 뭐라고요? 삼국지 위서동이전 부여 사료야. 이거 부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12배 배상한다. 이것만 공통점이고, 그래서 일책십이법만 공통점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료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은 부여를 정답 체크해야지, 고구려 정답 체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거는 이견 제시도 없지. 이건 부여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2배 배상한다는 이것만, 이것만 뭐야?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요. 제 말 이해되셨죠? 어떤 건지. 나머지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은 부여로 접근해야 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가 단순한 기한 학생들을 그냥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료 안 보고 단순한 기한 학생은 일책십이법,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 이렇게 봤으니까 원사료 나왔는데 왜 고구려 안 돼요? 이런 질문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12배 배상한다는 것만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고 사료 원사료가 시험에 등장을 하면 여러분은 뭘로? 부여로 봐야 된다. 무조건 부여로 접근해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나와 있죠. 이 사료와 관련된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질투를 얘기합니다.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려? 투기 나오고 부인 나오니까 여러분들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랑 아무 관련 없겠지. 떴다방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질투가 심한 부인. 근데 이것도 참 질투가 심하다고 사형에 처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질투하는 걸 더욱더 미워했대요. 그래서 시체를 남산에 버려 썩게 하고요. 나중에 친정집에서 찾아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밑에 이제 사료로 나와 있는 거죠. 야, 장난 아니에요. 자, 이거 뭐야, 결국. 가부장제.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일부다처제를 볼 수 있죠. 마누라가 하나면은 이렇게 죽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질투가 심한 부인의 사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다처제를 얘기하는 게 여자가 자기 남편의 남자친구를 보고 질투하진 않겠죠? 갑자기 내가 왜 쓰레기 된 느낌이 들지? 뭐. 자기 남편의 남자친구를 보고 그러진 않겠죠.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가부장제, 일부다처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요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뭐야? 부여와 관련해서. 됐죠? 자, 그 정도 내용들. 일책십이법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77페이지로 가서. 자, 우제전법. 전쟁이나 큰일을 앞두고 그 전에 뭐야? 소를 굽어 죽여서 굽으로 점을 치는 거. 굽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굽이 쫙쫙 벌어지면 이건 흉조고 쫙쫙쫙 안 벌어지면 이거는 길조고. 됐어요? 왜 이게 소굽 같아요? 다행이다. 돼지발 아니라고 다행이다. 그죠? 자, 어쨌건 소굽으로 점을 치는 거. 이걸 얘기해요. 전쟁이나 큰일을 앞두고.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제전법. 자,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철행사 있습니다. 이 제철행사를 한번 다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12월에 영고라는 제철행사. 제철행사가 뭐니 여러분? 제철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이 제철행사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자행사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봐봐. 제사라고 하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 자, 우리가 음식 차려놓고 절 몇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한 달 내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철행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 첫째, 일반적인 어떤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이지만 한 달 동안, 자, 내내 하는 동안 뭐 제사만 지내지는 않겠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마가 우가 저가 우가 얘네가 모이는 거야. 모여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의 산적한 문제 이걸 자기들끼리 해결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들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중죄인들 처벌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음중함을 즐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제천행사. 그 제천행사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부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자 이런 성격이 있고요. 부족의 단결 도모. 자, 이런 면에서 어떤 성격, 시험에 나올 때는 사회의 통합적인 성격,
자, 이걸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 통합적인 성격. 요게 바로 제천 행사다. 자, 우리가 제천 행사를 좀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제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부여해 있어요. 몇 월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요게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 뭐가 있어요? 동맹. 자, 이 제천 행사. 자, 몇 월에? 이거 10월에 있죠. 자, 동해의 제천 행사 있어요. 뭐가 있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요게 10월에 있고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옥저 동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사만.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등장한 요 시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자,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BC 2세기 말에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상운이 설치된 그 시점에서 부여고구려 옥조동해사만 이런 나라가 생겨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어떤 편견으로 보면 어느 시대에 해당돼요? 철기시대. 여기에 해당되는 연맹국가가 등장하는 고시기. 이때 등장한 나라들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부여고구려 옥조동해사만, 자, 이 다섯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시기에 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역사 발전의 단계를 거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그 고구려가 이 나라와는 달리, 자, 옥저하고 동해는 여기 함경산맥, 그리고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옥저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흥남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자, 이쪽에 요게 위치해 있고, 동해의 어떤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먼저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의 전파가 굉장히 늦었고, 태백산맥, 함경산맥으로 또 하나는 고구려라고 하는, 잠시 해보겠지만 아주 파이팅인 나라, 주변 나라에 대한 정보 활동을 정말 죄책감 없이 서슴지 않는, 자, 이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저 기록이 나올 때 어떤 기록이 많이 나오냐면, 옥저는 미곡, 어물, 소금 등등을 생산했지만 허구한 날 고구려에 곡물로 바쳤고, 허구한 날 맨날 코피 터졌다는 얘기야 그냥 잡아다가. 그리고 여기에 지배자가 동옥저, 옥저, 여기에서 미인을 뽑아다가 고구려에 바쳤다 이런 게 나오거든. 이거는 옥저가 허구한 날 고구려에 맨날 수탈당하고, 동해도 물론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옥저가 더 심했겠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두 나라 다 선진 문물의 전파가 느려서, 다른 부여 고구려 사만 같은 경우에는 연맹국가 단계, 2단계까지 갔는데 왕이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옥저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통합된 정치 세력이 없고 군장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던, 자, 이런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옥저 동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은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제천 행사를. 근데 다만 동해는 좀 더 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히 기록에 의하면 옥저는 5천호라고 나와요. 5천호. 동해는 2만호라고 나와. 자, 우리가 호를 계산하는 기준은 한 호를 5명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천호다 그러면 몇 명?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전 인구를 다 합쳐서 국민 전체가 2만 5천 명이야, 옥저는. 동해는 그래도 2만 호라고 나오니까 10만 명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을 사려면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옥저는 한 2만 5천 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을 살만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옥저하고 동해는 같은 시기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찌질이다. 찌질인데 찌질이에도 더 찌질이가 있고 덜 찌질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옥저는 더 찌질이, 동해는 덜 찌질이. 그래서 덜 찌질인 동해는 뭐가 있어? 제천 행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하게 기억이 될 겁니다. 자, 하여튼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고 옥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만의 제천 행사, 바로 뭐가 있어요? 이제 수린날 계절제라고 하는, 자, 이런 제천 행사. 자, 이게 있어요. 수린날 계절제. 수린날은 여러분도 5월에 있고요. 제천 행사. 자, 계절제는 몇 월에? 10월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주목할 만한 건데요. 제천 행사 두 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만이야. 아시겠죠? 자,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맹, 자, 동해의 제천 행사 무천, 사만의 제천 행사 수린날 계절제. 자, 우리 제천 행사의 성격을 보면 요거는 씨 뿌릴 때, 요거는 추수할 때, 요것도 추수할 때, 요것도 추수할 때. 사실 제사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반영해? 농경사회적 성격.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제천 행사라고 하는 건 땡스기빙, 추석이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희한한 게 있죠. 부여에만 몇 월? 12월. 특이하죠. 농사가 끝난 다음에도 한참 지난 다음이야. 이때 제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부여의 제천 행사는 어떤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냐면 수렵사회적 전통. 자, 이게 수렵사회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요거 자체가 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12월이라고 하는, 자, 이게 수렵사회에서는 원력, 바로 1월이에요, 1월. 이 12월이라고 하는 게 수렵사회에서는 원력 1월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땡스기빙하고 다르게 요거는 12월에 수렵사회 원력에 제천 행사를 한다는 거, 요게 바로 뭐? 수렵사회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영고는
농경 사회적 전통은 없습니까?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부여 뭐라고 그랬어? 반농 반목 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부여의 연고라고 하는 건 농경 사회적 전통과 함께 자 뭐까지 수렵 사회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괜히 이거 수렵 사회적 전통 이것만 또 단순한 게 갖고 이거는 수렵 사회, 나머지는 농경 사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반농 반목 사회야. 이게 무슨 말? 농사반 목축반. 자 아무래도 부여가 있는 위치가 어때요? 산악지대에다가 농사 열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렵이 발달한 게 맞지. 그러니까 농사반 목축반. 그러니까 연고라고 하는 제철 행사의 성격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수렵 사회는 아니고 농사반 목축반. 농경 사회적 전통과 함께 뭐까지 수렵 사회적 전통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제철 행사.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한 번에 다 보십시오. 자,